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별자리별 운세에 점성술 운세를 가지고 제가 또 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양자리에 자, 색깔을 제가 밝은 걸로 바꿔서 자, 양자리에 뭐가 있냐면 왕자리에 태양이 있죠. 자, 그러니까 3월 20일 부로 해서 춘분이 지나면서 양자리에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행성의 배지도를 보게 되면 자, 물고기 자리에 수성과 해왕성이 있고 그리고 염소 자리에서 딱 보면 여기 지금 토성과 화성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고 그리고 염소 자리 안에 이게 명왕성과 토성이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지금. 근접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 금성이 여기 보면, 지금 황소자리 끝에 와 있죠. 그리고 천왕성이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별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가 태양, 자, 그 달의 어떤 기운을 의미하는 그 달이 지금 태양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별자리가 정해지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양자리에 태양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수성은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자, 수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게 되면 정보 통신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게 되면 사실은 조금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수성이 양자리로 딱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나 그런 것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성이 지금 요 황소 자리 끝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금성 다음에 뭡니까? 화성이죠. 화성이 지금 물병 자리로 좀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토성이 지금 물병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성과 토성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요게 조금 무슨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자리 위치에 있죠. 그리고 이번에 중요하게 돼 있는 게또 목성과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지금 같이 있으면서 컨정션이라고 해서 이게 또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우리 이번에 4월의 별자리별 운세에서 가장 좀 많은 중요한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4월 1일 날, 요 화성과 그리고 요 토성이 회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성과 화성의 회합은 분쟁을 상징하는 화성과 자 그리고 거기에 뭔가 저항을 상징하는 토성이 합침으로 해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분쟁이나 테러 그리고 열차 사고, 교통사고 그리고 조금 무서운 일들이 조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4월 1일 날 어쨌든 우리 조금 운전 같은 걸좀 조심해야 되겠죠. 별들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 4월 1일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월 4일 날요 수성과 요 해왕성이 또 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성은 정보의 별이고, 해왕성은 뭔가를 몽환적으로 해서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두 개가 합쳐짐으로 해서 약간은 뭔가 의사선달이 잘안 되거나 은폐한 일이 생기거나 속임수 뭐 조금 속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월 4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 뭐가 있냐면, 정말로 이 목성과, 이 회왕성의, 합이 있게 돼요. 자, 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굉장히 좀큰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큰 사건으로 봐서, 요게, 국가적인 어떤 변화가 또올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권력직 뭐큰 권력들의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4월 5일 날 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4월 7일 날은 또이 화성과 이 분노의 별 화성과 이 지금 천왕성이 요렇게 보면 자, 이렇게 사각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토성 이 화성과 천왕성이 사각을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자,
이 천왕성은 독창적이고 약간 똘끼의 별이죠. 그리고 화성은 싸움과 다툼의 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한 약간 사각이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또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4월 8일이 되게 되면 천칭자리 18도에서 여기에서 달이 이제 요로 옮겨가겠죠.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천칭자리 18도에서 11시 35분에 만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칭자리 18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어떻게 되냐면 이 수성이 이제 양자리로 넘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수성이 양자리로 넘어오게 된다. 자 그렇게 되고 4월 11일 날 수성이 양자리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태양과 자 누가 목성이 또한 사각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은 길성과 길성의 사각이긴 하나 어쨌든 마주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까 잊어먹은 건데 이게 4월 4일 날 금성이 요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금성이 넘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23일 날 어디서 신월이 이루어지냐면 황소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신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월 3일 날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4월 25일 날 이제 명왕성이 역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왕성 역행이 시작되는 거죠. 4월 25일 날 시작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4월 26일 날 수성과 목성이 사각을 이루게 되죠. 여기로 옮기게 돼서 수성이 이제 여기로 옴으로 해서 이 목성과 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어떤 게 일이 되냐면 수성은 정보의 별이고 목성은 그 좀 크게 어떤가 공포하는 어떤 별들로 보죠. 그래서 뭔가 학문적인 성취나 계약이 타결되거나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황소자리에 1도의 수성과 그리고 물병자리 1도의 토성이 사각을 이루게 되죠. 이 토성과 수성이 사각을 또 이렇게 해서 자 이루게 되거든요. 4월 28일 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자 토성은 뭔가를 지연시키는 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이 좀 지연되거나 그리고 철회되거나 파기되거나 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4월 28일 날 수성이 다시 황소자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자 토성이 지금 토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별자리에서 조금 유효하게 봐야 될, 자, 4월의 별자리 운세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뭐가 되냐면, 보면 이 토성이, 자, 우선은 이 토성이, 자, 이 물병자리로 넘어왔죠. 자,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물병자리로 잠시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토성이 물병자리로 넘어와서, 2개월간, 머물게 됨으로 해서 사회적인 현상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토성이 물병자리로, 넘어옴으로 해서, 그리고, 화성이 물병자리로, 그리고 또한 금성이 쌍둥이 자리로 넘어옴으로 해서 다 두 개 다 지금 공기의 별자리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별자리를 상징하게 됨으로 해서 이게 자꾸 이상하네. 왜 이러지? 자, 공기의 별자리를 상징하게 됨으로 해서 요게 쌍둥이 자리로 해서 공기의 별자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뭔가 정보로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원활해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토성과 여기에도 물병자리에 있게 되죠. 요게 물병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황소자리에 있더니 금성도 물병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기의 별자리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뭘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체는 이게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공평한 분배, 그리고 교섭 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4월달은 4월에서 5월입니다. 두 달간 지금 물병자리에 토성이 머물고 거기에 화성도 같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자기 것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으로 오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토성은, 그러니까 3월에서, 4월에서 6월까지죠. 4월, 5월, 두 달간 토성이 여기 있다가 역행하면서 다시 지금, 염소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달간이 약간 내년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조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토성은, 2021년부로 물병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2년 반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성학에서는 내다보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세계적인, 세계가 한 국가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앞으로. 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물병자리라는 것은,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것을 주장하고, 보편적인 것,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주장하는 별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제, 점성학적인 면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병자리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세계화되는, 추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2021년부터는, 별자리가 이 이제 물병자리에 토성이 머물게 됨으로 해서 확연히 다른 사회를 볼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4월에 가장 사실은 특징적인 현상은 별들의 특징적인 현상은 이 지금 요 목성과 명왕성의 합입니다. 자, 이 회합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합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요 토성과 명왕성이 합을 함으로 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점성학적인 면에서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런 1월달에 합을 함으로 해서 요게 이 사건이 있잖아요. 터져 나오게 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준하는, 근데 이거는 명왕성하고 토성은 길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효과가 다르게 다가올 거는 있을 것인데, 자, 목성은 사업의 별이고, 자, 그리고 사업의 별이기 때문에 그 염소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아마 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 목성과 명왕성의 해합에 의해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5일날 일어나는 목성과 명왕성의 해합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적으로는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4월 1일, 4월 초반기니까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지나갔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별들의 영향력은 거기에 바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주나 한 달 정도 영향력을 주면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또 별자리 중에 유심히 또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쌍둥이 자리에 금성이 지금 4개월간 앞으로 진행했다가 백했다가 하면서 4개월간 지금 쌍둥이 자리에 이게 지금 별들이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요게 아마 이게 왜 자꾸 안 나오는 이해가 안 되네. 자, 쌍둥이 자리에 우리가 요 쌍둥이 자리가 여기 있죠. 쌍둥이 자리에 머물므로 해서 아마
금성역이 머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미적인 일, 사랑에 관한 일,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 타로 뉴스 블로그에 여러분들께 올려놨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제 제가 우리는 또 우리 개인들의 어떤 별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서 우리 별자리 별로 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 별자리 중에서 양자리가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기. 자, 그리기에서 자 양자리. 자, 양자리.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파란 게 나와요. 자. 아, 여기에 있군요. 자, 양자리는 빨간색이죠. 자, 그러면, 자, 양자리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자, 양자리의 주인인, 양자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화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양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양자리에서 봤을 때 11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방에 있음으로 해서 11번째 방은 무슨 방이냐면 공적 하우스의 방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큰 관계성이 있는 어떤 방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양자리들은 이번 달에 어떻게 된다?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넓어진다. 그리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나 사회들 사람들 간의 정보와 교환이 활발해진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양자리들은 그렇게 활발해진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확대된다. 왜냐하면 자, 이 수성이 좀 있으면 여기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수성은 정보, 소통,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만날 기회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성이 11일경에 양자리로 넘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양자리로 넘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정보가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물 먹은 듯이. 자,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11일 전까지. 자, 그리고 직업의 방에서 직업의 방이라는 것은 10하우스를 의미하죠. 염소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목성과 명왕성이 합을 하게 되므로 예상치 못하던 인사변동 그리고 윗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직업을 상징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여기서 탁 이루어지죠. 이번 달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 천칭자 양자리들한테는 뭐가 됩니까? 파트너의 하우스가 되죠. 그래서 파트너의 하우스가 되면서 여기서 상대방을 환하게 비추는 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또 말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금성이 지금 3하우스로 들어오거든요. 양자리 입장에서 보면 3하우스라는 거는 주변에 소소하게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단거리 여행도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3하우스로 금성이 넘어오기 때문에 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양자리 분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이 네 이거 소개해 줄게 한번 만나볼래 하거든 가서 만나보세요. 왜? 금성이 자 쌍둥이 자리는 세 번째 하우스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소통이나 만남을 상징하는 별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자, 그래서 주변의 지인이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하거든 우리 양자리 분들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의미로는 자, 큰 흐름을 관찰하자. 왜? 염소 자리에서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애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보자. 그 다음에 금전은
자신을 꾸미고 예상 외에 지출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황소 자리에 또 이게 있고 요게 또 금성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금전적인 지출은 또 그리고 이게 천왕성과 요렇게 자, 천왕성과 요게 화성이 또 사각을 이루게 되죠. 예상 외의 지출이나 뜬금없이 쓰이는 돈 자,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소비를 조금 철저히 하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는 황소자리 주인공인 금성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있다가 자, 금성이 자신의 별자리에 있다가 자, 있으므로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 이 지금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누구나 체중이 늘어났죠. 집중하게 되고 체중이 불어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금전의 하우스로 금성이 이동함으로 금전의 하우스로 금성이 이동함으로 미적인 것에 지출할 가능성이 있고 자, 요게 이제 돈을 쓰겠죠. 여론 넘어오니까 미적인 것에 지출을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쌍둥이 자리는 온라인이 되죠.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에 성향이 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금전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 활용하게 되면 이게 금성이 이제 쌍둥이 자리로 요게 넘어오게 되면 내가 나의 어떤 미적인 감각들 그런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태양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12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숨겨진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인복이 있을 수 있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전투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다. 왜? 자, 10하우스에 요게 지금 화성이 넘어왔죠. 그러면은 자, 토성과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요게 자, 직업 자, 황소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게 직업의 하우스거든요. 그러면 10하우스에서 이게 토성과 화성이 회합을 하기 때문에 요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무슨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조금 직업적인 환경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요게 황소자리들은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잘 수그리고 어쩌면 그냥 조금 큰 흐름을 잘 따라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인들과 어쨌든 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요게 구하우스에서 요게 명왕성과 목성이 합을 이루니까 우리 연구나 내가 뭔가 연구를 하거나 내 것을 발표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걸 혹시나 지금 하시고 계신 분 우리 황소자리 분들 계시면 그것을 한번 발표를 하는 것도 좋고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또한 정리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연구의 하우스인 여기에 또 목성과 명왕성이 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4월 달에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라. 직업적인 면에서. 왜? 이기에 화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하우스에. 자, 그다음에 금전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과 정보력의 금전의 운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는 그 뭔가가 금전운과 아마 결부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애는 자 예쁜 거에 사기 위해서도 지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애는 금전에 지출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거 황수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쌍둥이 자리는 제가 아쿠아마린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는 여기 있죠. 자, 쌍둥이 자리는 쌍둥이 자리의 주인은 수성이 이제 11번째 방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11번째 방이라는 것은 공적 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큰 관계성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별자 수성이 넘어오기 때문에 자, 수성이 11번째 방에 들어오면서
폭넓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윗사람과 어른들과 같이 하면 좋다. 왜? 거기에 태양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윗사람과 어른들과 같이 하면 좋다. 그리고 4일 이후에 금성이 여기로 딱 오죠. 자, 금성이 오기 때문에 금성이 지금 이쪽 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그대들이 스포츠라이트의 주인공이다.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1번째 방으로 들어오면서 금성이 4일 이후로 쌍둥이 자리에 4달간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금전하우스, 자, 타인의 금전하우스 여기거든요. 염소자리. 자, 여기에 여러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거기서 목성과 명왕성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대출이라든지 은행 업무라든지 자 그런 어떤 일들이 되게 되는데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강해집니다.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나 코로나에 정부 대책이 막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한번 전심전력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 그래서 요 명왕성과 목성의 합이 보면 자, 4월 5일날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복권도 한번 사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런 거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금전의 하우스에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쨌든 많이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연구 발전의 하우스죠. 아, 요, 자, 연구 발전의 하우스에, 11하우스, 요, 9하우스에, 9하우스에, 토성과 화성이, 회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나의 것, 내가 연구한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회합한 뒤에, 조금 있다가, 한참 뒤에.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뭔가 발표하는 것은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썩 좋지는 않다.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보하였다가, 화성하고, 화성이 조금, 요 물고기 자리나, 요럴 때 넘어올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여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여서, 시기를 두고 발표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사랑은 연애는 상당히 좋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어여쁘게 하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사람에게 잘하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사람에게 잘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당신이 주인공들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당신이 주인공들이고, 그 다음에, 금전은 대출과, 공적인 돈과 연관성이 크니까 그쪽에 관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는, 아까 요 색깔로 해볼까요? 자, 회색입니다. 자, 개자리는 개자리의 주인인 달이 천칭자리에서 만월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황소자리에서 신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관련하면서 8일에 일이 있을 수 있다. 8일에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 만월이 우리가 아까게 제가 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개자리에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자 4하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4하우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8일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24일 신월을 기점으로 해서 폭넓은 관계성이 좋아진다. 왜? 개자리에서 보면 이거는 11하우스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성이 더욱 좋아지죠. 그리고 금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는데 계좌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12번째 방입니다. 자, 12번째 방에는 이게 뭐냐면은 약간 숨겨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네 달간이나 여기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 우리 계좌리 분들은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하고 감상적이시고 그리고 부드러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그런 어떤 그런 기운도 원래 가지고 계시고, 거기다가 거기에 금성이 지금 네 달간 요 쌍둥이 자리에 자 숨겨진 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비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어쨌든 사랑에 대한 비밀을 간직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밝지 못한 사랑,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사랑들 있죠. 자, 그런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 계좌리 분들은 그런 유혹들, 그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연애운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계좌리 입장에서 보면 염소자리가, 자, 파트너의 하우스거든요. 그러면 파트너의 하우스에서 명왕성과 목성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변화가 올 수 있으며, 직업적인 면에서 높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양자리가 태양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직업의 궁에 지금 태양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4월 내내 사실은 우리 계좌리 분들에게 직업의 하우스에서 상당히 좋으니까 자기 맹연을 빛나는 어떤 직업적인 일을 많이 도모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높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 관계된 금전 거래를 잘 해야 된다. 왜? 이거는 계좌리에서 봤을 때 여기가 물병자리가 팔하우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타인의 금전하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에 화성과 토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전에 관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뭐 돈을 대출 받냐 안 받냐 막 이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좌리들은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토성이 있고 화성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들은 하고 조금 이제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계좌리들은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노력과 그거를 최선을 다해야 주어지는 게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금전에 대출이라든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고달픔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타인과 관계된 금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직업은 윗사람들과 소통하자. 태양이 지금 직업궁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연애는 숨겨진 연애를 조심하자. 그리고 금전은 파트너,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 그런 부분을 어쨌든 유의하자. 그렇게 자, 계좌리들의 운세입니다. 자, 계좌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별자리는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는 제가 또 빨간색 계통으로 주황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자자리는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아홉 번째 방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은 태양이 지금 아홉 번째 방이 있거든요. 그럼 요게 학문 그리고 연구 요런데 또 해외여행, 요즘엔 좀 가긴 좀 그렇죠. 해외여행이나 자 그래서 학문, 종교, 자 연애에 관한 발전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대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요게 온라인이나 이런 경제 활동 잘 정리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면 좋다. 이렇게 우선은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오랫동안 노력해서 공돌인 직업에 관한 것들은 성과가 있다. 왜냐하면 사자자리에서 보게 되면 목성이 있는 여기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방이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째 방이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 방은 건강의 방이기도 하고 노력에 의해서 공들인 직업의 방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하여 공들인 직업에 관한 것들은 성과가 있다. 자, 그리고 금성이
11번 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로 딱. 그럼 아주 좋죠. 자, 그래서 금성이 공적 하우스 11번 방으로 들어오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폭넓게 하면 좋다. 자, 그래서 하면 거기서 이제 이상향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래서 좋다. 자, 대신 자 사자 자리와 딱 대치하고 있는 물병 자리가 되죠. 요 방에 지금 토성과 화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운 파트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트러블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를 기다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좀 지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자리에 토성과 화성이 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사자자리들한테는 다 좋은데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연구 발전도 좋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직업적인 면도 좋고 그 다음에 11번 방에서 또 그 공적인 하우스에 금성이 들어오니까 또 좋은데 문제는 파트너의 방에서 요게 토성과 화성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자, 연애 다투지 않게 주의하자, 금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 좋다. 밀고 나가면 결과가 좋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는 주인인 수성이 8번째 방. 자, 그러면 8번째 방이면 뭡니까? 자, 금전의 하우스가 되죠. 자, 타인의 금전의 하우스가 되죠. 그래서 타인과 관계된 금전 운의 변동, 대출 등 행운이 따를 수 있다. 당연하죠. 자, 특히 온라인으로 뭔가 대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부에서 거기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빌려준다 아니면은 해준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하면 우리 전자리 분들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행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문서나 정보 통신에 관한 것이다. 자, 그리고 직업의 방에 여기죠. 10하우스에 처녀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 10하우스에 금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미적인 것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 자, 편안하고 화목한 직업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아주 좋죠.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뭐가 조금 그게 있냐면 처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어디가 요 두 개가 처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하우스가 되니까 자, 처녀자리 연애운도 좋죠. 사실은 연애운이 명왕성과 요 목성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운도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연애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 개인의 유익이기 때문에 좋고.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는 거는 건강의 방에서 지금 요 토성과 화성이 컨정션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천의자리 분들은 이번에 건강을 조금 유의할 필요 있어요. 천의자리 분들은 배가 잘 아프시죠. 자, 그리고 아래 배에서부터 복부 부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부위가 됩니다. 토성들은 그러니까 천의자리 분들은 그 부위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의자리 분들은 이번에 건강을 조금 유의하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주변인들과 좋은 취미,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자. 연애는 주변인들과 잘 어울리자. 자, 그리고 금전은 타인과의 거래 변동, 아름다운 쪽에 관계된 지출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천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어디로? 여기로 딱 들어왔죠. 자, 그러면 어딥니까? 천칭자리에서 봤을 때는
학문, 종교, 외국 여행의 하우스에 들어온다. 그래서 멀리는 우리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여행하면 좋다. 자, 그리고 좋은 기운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여행하면 좋다. 좋죠. 왜? 여기가 쌍둥이 자리, 천자리 입장에서, 천칭 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하우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기운이 감도는 방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여행하면 좋다. 요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너의 방에 태양과 수성이 머무므로, 자, 머물게 됨으로 동업자와 연인과의 소통이 잘 되죠. 여기에 딱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좋은 거죠. 그리고, 파트너 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가면 좋다. 이렇게 되죠. 자, 8월에 마늘이 선칭 자리에서 자신의 별자리 안에서 마늘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천칭 자리 분들은, 자, 천칭 자리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보고, 감사합니다. 자, 모든 걸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달빛을 쬐면 좋죠. 마늘은. 자, 그래서 마늘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칭 자리에서 마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변 인과 가족 사이에 변동이 올수 있다. 왜? 여기 보면 천칭 자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세 번째가 염초 자리가 되고 네 번째가 물병 자리가 되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별들이 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주변 사람들이 확장되는 어떤 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자, 가족의 하우스는 토성과 화성이 컨정션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거하고 계신 곳에서 약간의 소란스러움이 또한 있을 수 있다. 주거에 관한 소란스러움. 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요렇게 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연구에 성과를 내자. 자, 거기에 금성이 있기 때문에 연애는 밝고 소통이 제일 잘 되는 사람과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금전은 형제 가족들과의 거래를 주의하자. 요렇게 자 천칭자리 분들의 4월달 운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갈 자리가 되죠. 자, 정갈 자리는 자, 또 제가 색깔을 바꿔서 자, 이걸로 할까요? 자, 정갈 자리 분들은 여기 있죠. 자, 정갈 자리 주인인 화성이 여기에 네 번째 방에 정갈 자리에서 보게 되면 아니네. 세 번째 방이네요. 여기 제가 잘못 찍었네요. 자, 정갈 자리 화성이 세 번째 방으로 방에 있고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뭔가 맞네요. 자, 정갈 자리에서 보면 화성이 지금 네 번째 방이네요. 자, 화성의 정갈자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자, 화성이 여기 다 있죠. 자, 정갈 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네 번째 방에 있고 자, 가족과 연관된 일이 있다. 가족의 이사, 주거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말썽이 있고 그러거든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를 굳이 갈 필요는 없다. 근데 조금 시끄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화성의 영향력으로 가족끼리 또 의견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인 소통의 방에 목성과 명왕성이 합을 이루므로 자 여기에 자세 번째 방에서 확을 자자 합을 이루게 됨으로 합을 이루게 됨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하면 좋다. 자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금전운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활성화된 금전 관리를 처리하면 좋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 봅시다. 자 금전에 온라인 활성화된 금전 관리를 처리하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왜 그럴까요? 요게 봅시다. 자 타인의 금전의 방이면
타인의 금전의 바위면 이제 금성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정갈 자리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자 온라인으로 활성화된 어떤 금전 처리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죠. 자 금성이 여기로 딱 들어오면 금성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뭔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활성화된 금전 처리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잘 하자. 자, 연애는 사랑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전하여 보자. 사랑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전하여 보자.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온라인을 잘 활용하자.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수자리가 되죠. 자, 사수자리는 제가 또, 파란 색깔로 해볼게요. 자, 사수자리는 여기 있죠. 자, 사수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자, 두 번째 하우스에서 이게 합을 하기 때문에 요게 예측을 해놓은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해놓은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길장으로 볼 수 있는데 명왕성이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가 조금 애매합니다. 요게 그래서 명왕성과 합을 이루므로 사업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서 요게 화성과 또 요 토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세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주변 일들과 사소한 다툼을 주의하자. 그리고 4일 이후에 자 금성이 파트너의 방으로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엄청 좋은 거죠. 사수자 입장에서 보면 입궁함으로 이상향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사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육공을 의미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정보, 소통,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주력하면 좋다. 자, 그래서 이게 금성이 들어오면은 아주 이제 계속 공들여서 하는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사회적인 좋은 평가를 8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큰 사업적인 성과를 8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사업적인 평가를 8일 이후에 받는다. 이거를 제가 왜 적었을까요? 사업적인 평가를 8일 이후에 받는다. 8일 사자자리가 태양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큰 사회적인 좋은 평가를 8일 이후에 8일 이후는 천칭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마늘이 이루어지죠. 그럼 사자자리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사회적인 어떤 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유가 있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천칭자리의 보름달이 8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좋은 평가를 8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으로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자, 연애, 이상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금전은 사업적인 변화가 온다. 이렇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제가 또 펜을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염소자리는 염소자리의 주인인 토성이 금전의 방으로 자 옮기죠. 지금 금전의 방으로 이동했다. 토지, 오래된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운이 있고 화성과 같이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염소자리가 진짜 토성이 있잖아요. 계속 자기한테 머물고 있다가 금전의 하우스로 두 달간 딱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게 묶여있던 것들이 약간 두 달간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문서나 재산의 변동을 주실 것 같은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게 화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우면서 뭐가 변동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병자리도 토성이 주인이 되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 소란스럽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형제와 가족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형제와 가족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양자리가 되니까 양자리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형제와 가족과 관련된 변화가.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4일을 기점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 이게 직업의 하우스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지금 이번 달의 이슈는 뭐냐면 우선은 금전의 방으로 토성과 화성이 옮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컨정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금전에 관한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어떤 문서 변동이나 그런 변동들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는 계획했던 일을 잘 밀고 나가자. 자, 그리고 연애는 지난달의 기운을 이어가자. 자, 금전은 부동산 문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 그거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물병자리가 되죠. 물병자리는 제가 요걸 써볼게요. 자, 물병자리 주인인 토성이 자, 일궁, 자기궁으로 들어오죠. 아, 좋겠습니다. 두 달간이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2021년 되면 이제 자, 들어옵니다. 그게. 그래서 자, 물병자리의 주인인 토성이 일궁으로 들어온다. 드러나지 않던 답답함이 해소된다. 자신이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달이다. 근데 12번 방에서 목성과 명왕성이 합을 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드러나지 않게 미묘하게 사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좋고, 연애는 금성이 다섯 번째 방으로 들어오므로 성에 대한 즐거움. 자, 금성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즐거운 거죠, 사실은. 우리의 어떤 다섯 번째 방. 자, 쌍둥이 자리로 들어오므로 성에 대한 즐거움이나 끌리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괜찮지 싶어요. 왜? 토성이 자기 자리를 들어왔고, 근데 화성이 있어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성이 또한 오하우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즐거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근데 거기에 천왕성과 화성이 사각을 또 이룰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형제들끼리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다툼들 그런 거 조금 주의하자고 되고, 주의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물병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이 요 금전의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또한 뭔가 정보로 온라인으로 뭔가 금전에 관한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시면 굉장히 아니 금전의 궁이 아니네요. 자, 여기가 3하우스네요. 자, 형제와 주변의 사람들이네요.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만나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런데 조금 피해가면서 코로나를 피해가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왕성과 화성의 사각이 자, 가족궁이 되네요. 그래서 가족들과 뭔가 예상치 못한 다툼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에 자기 궁으로 물병자 그 토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답답함이 해소될 것이고, 12번 방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업적인 물밑 사업적인 작업이 좀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방으로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요 천왕성이 화성과 각을 이루기 때문에 사각을 이루기 때문에 가족끼리 싸움을 주의하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하자. 연애는 끌리는 상대를 만난다. 자, 그리고 금전은 주동적으로 움직이자. 자, 우리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별자리입니다. 자, 물고기 자리 초록색으로 제가 또 바꿨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에 주인이 목성이 11번째 방에 있고, 자, 거기에 명왕성과 목성이 합을 함으로, 큰 사회적인 변화와 성장과 확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번에 물고기 자리 분들이 혹시나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예상외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 그래서 명왕성과 합을 함으로, 큰 사회적인 변화와 성장과 확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물고기 자리에서 보게 되면 요 천왕성과 화성이 이렇게 각을 이루면 주변의 사람들과 이게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다툼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화성이 12번째 방에 있죠. 화성이. 자, 그러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성이 12번째 방에 들어오므로 드러나지 않는 사고를 조심하자. 운전을 조심하자. 자,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연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감정의 다침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화성이 12번째 방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하던 사고수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 같은 것도 특별히 좀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는 큰 공적인 관계에서 모임을 중요시하자. 그게 포인트가 있다. 자, 연애는 4월 상반기 주변의 소개로 사람들을 만나자. 자, 그리고 금전은 예상 외에 보너스가 있다. 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 4월 별자리별 점성술 운세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점성술 운세는 저 개인적인 어떤 분석으로 나온 소견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운세 참고하셔서 이 총체적 난국에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살아나가서 자 건강한 한 달 우리가 자 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